안녕하세요. 미미팡입니다. 오늘은 수정 화장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요. 먼저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을 하고 지금 좀 이런 데가 좀뜬 상태예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바깥에서 어떻게 수정 화장을 하느냐? 먼저 이런 커튼 패드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스킨이나 아니면 로션 같은 거를 여기 살짝 이렇게 묻혀줍니다. 이렇게 묻혀주고 나서 수정 화장을 하고 싶은 곳을 살짝만 닦아주세요. 만약에 이런 곳이 떴다,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수정 화장할 부분만 닦아주는 거죠. 이렇게 닦아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썼던 쿠션이나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건 그냥 쿠션이에요. 쿠션이 가장 손쉽잖아요. 쿠션으로 다시 한번 그 위를 톡톡 이렇게 커버를 해주면 되는 거죠.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, 아침에 할 때, 코 음영이랑 이런 것들을 넣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살려줘야겠죠? 그래서 쿠션으로 이렇게 해주면 커버가 됐어요. 그러면 코 쉐딩을 이렇게 썼던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. 이제 구멍이 났어요. 코 쉐딩을 했던 애들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코 쉐딩 부분을 살려주는 거예요. 제가 요즘에 코 쉐딩 하는 방법을 약간 끝을 조금 각지게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코 쉐딩으로 다시 잡아줍니다. 비주 부분. 코도 이렇게 잘라주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음영을 넣어주는 거죠. 된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를 다시 한번 칠해줄 건데 오늘 썼던 거가 맥 미네랄라이저 내추럴리 플러리스라는 블러셔인데 얘를 아까 지워졌으니까 살짝 그 위에 톡톡톡 다시 살려줍니다. 제가 지금 렌즈를 뺐어요. 그래서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하면 수정 화장 끝! 안녕히 계세요.